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항상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음식 조절과 운동만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수면입니다. 예.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비만, 다이어트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면과 비만의 관계, 수면과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날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일수록 살이 덜 찌고, 반대로 잠을 설치고 숙면을 못 취하고 불면증이 있고 잠이 짧은 사람, 예, 그런 사람일수록 살이 잘 찐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인 걸 보면요. 7시간 동안 충분히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전신적인 비만이 될 확률이 25%가 증가했고요. 예, 비만이 될 확률이.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이 될 확률은 24%가 증가했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잠을 잘 자면, 예, 다이어트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수면과 이러한 다이어트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 호르몬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두 가지 호르몬은 렙틴이라는 호르몬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코르티솔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코르티솔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그렇죠, 식욕도 땡기고요, 단게 땡겨지고요, 탄수화물 땡겨지고요, 그리고 자꾸 살이 찔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렙틴 호르몬은요, 많이 나오면 좋은 게, 렙틴이 많이 나오면 포만감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바로 렙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렙틴과 코르티솔이 얼마나 숙면을 취했을 때와 잠을 못 잤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어느 언론 기관에서 취재진들이 이제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기사에만 나왔던 내용인데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 하룻밤을 푹 재웠습니다. 숙면을 시켜놓고서 측정을 해봤어요. 아침에 렙틴과 코르티솔을. 그랬더니 숙면하고 나니까 렙틴 수치가 5.3 정도 나왔고요. 코르티솔 수치가 11.8 정도 나왔습니다. 양호합니다. 둘다 양호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밤을 거의 꼬박 새겠습니다. 잘못 자겠어요. 못 자게 하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측정을 해봤더니, 예, 렙틴 수치가 3.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푹 잤을 때는 5.3이었는데 3.7로 떨어지면서 공복감을 더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코르티솔 수치는 11.8에서 15.3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코르티솔 때문에 오히려 더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잠을 푹 오랫동안 잘 자는 것은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바빠서 언제 잠 많이 자냐 하는데, 사실 예, 조금 시간을 내셔서 잠을 많이 자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모든 생활에서 더 이득이 됩니다. 이런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요, 예, 숙면을 취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감정적으로 편해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또 이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면역력도 증가가 되고요, 집중력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숙면, 잠을 많이 자는 것,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은 일정 기간, 뭐 7시간, 8시간 푹 주무시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 일도 더잘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숙면에 대한 이야기, 수면에 대한 얽힌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을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는 꼭 잊지 마시고, 잠을 잘 자면 날씬해진다,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예, 잠잘 주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